난 너의 멘탈 관리만 해주겠다. 아, 국어는 안 가르치고? 부모님이 들으면 기아만 일이지. 남의 애는 귀여운 게 있잖아. 어. 내 애를 가르치는 건 정말 성인 군자도 쉽지 않아. 공부는 아웃소싱이다. 앵커스 수능을 부탁해. 아, 벌써 저희 앵커스가 3화째입니다. 아니 그 티처스 1, 2화가 지금 세간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아, 막 이 좌절하는 학생들이 정말 티처스를 만나서 그걸 극복해 나가고. 맞아요. 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서 오,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공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 그쵸요. 어느덧 저희 앵커스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합니다. 만나자마자 이별이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네. 회자 정리. 또 이별이 있으면 언젠가 또 만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자필반. 오늘 앵커스는요, 먼저 아빠로서의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 하는데, 우리 모두 다 아빠잖아요. 어느새 아빠가 됐네요. 아, 참 시간이 빠르네요. 근데 이화의 생기부 사진 보니까 아빠 될 만하더라. 자, 아빠로서의 본인을 좀 얘기해 볼 텐데, 먼저 정종민 선배는 막 이제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잖아요. 큰딸이 중3. 교육에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많죠? 근데 중학교 되면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공부가 너무 어려워지고. 어려워서? 어, 같이 공부해야 돼, 같이 되면.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형은 어떠세요? 형 아기가 지금 여기서 제일 막내죠. 두 돌 갓 지났으니까. 두 돌이면 아직 뭐 교육이랄까 이런 거는. 교육이 힘든 게 아니지, 두 돌은. 육아가 힘든 거죠. 등원이 힘들고. 그래도 다행히 저를 닮아서 말을 좀 곧잘 빨리 하는 편이라고. 그 반에서는 천재 아니야? 천재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또 여기 육아 선배들 앞에서 뭐 천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진이는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니야? 실제로 첫째 때는 영재 검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고, 둘째 이제 막내가 이제 3살 됐거든요. 야, 영재 아니야, 영재 검사 해봐야 돼, 이런 생각 하는데 부모들이 다 그런 생각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천재 아닐까, 영재 아닐까. 첫째 키울 때랑 둘째 키울 때 완전히 마인드 좀 달라지지. 첫째도 모두기 신기하니. 신기해요. 선배는 제가 기억나는 게 파리 특파원 했을 때 제가 파리 연수를 가서 거의 매일같이 선배 집에 가서 너무 자주 왔어. 진짜 형수님한테 김밥 해달라, 유린기 해달라, 떡국 해달라. 파리에서? 아니 오면 좋아하니까 진짜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와. 파리에서 떡국 유린기를. 몰랐지, 우리 아이폰 태어나서 처음 해봤대. 굉장히 좋은 와인을 처음에 한병한병 내주시다가 매일같이 오니까 어디서 이제 짝으로 된 와인을 팩와인을 사오시더라고요. 살아야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참 대단한 아빠인 게, 아빠가 딸 둘을 안 치고 직접 수학 문제 이런 걸 다 하나씩 과외를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르고,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제 그래도 좀 곧잘 풀어야 되니까 나 혼자 가르쳐야 되는 거지. 아,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아빠 티쳤어요. 그렇지. 선배가 수학을 담당했었죠? 수학을 담당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발등에 불을 찍었네. 애기들 잘했잖아요. 남의 애는 귀여운데 있잖아. 네. 내 애를 가르치는 건 정말 성인 군자도 쉽지 않아. 왜요? 왜요? 어땠는데? 가르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르친다고 바로 아는 게 아니야. 남의 애면 귀여워. 계속 틀리는데도 귀여워. 이거 가르쳐서 알만해서 딴 거 가르쳐주면 앞에 거 까먹고. 애들은 공부는요, 계단으로. 아, 계단식으로 성장하고. 한동안 몰라. 좀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이만큼 알아. 이걸 참는 게 중요한데 이걸 참는 게 너무나 힘들지. 난 그때 파리에서 보면서 큰딸이 정말 수학을 잘했어요. 정답을 다 맞췄잖아. 근데 그걸 안 쓰대? 눈? 눈 안 쓰지. 아, 속 터진다니까. 어. 눈을 안 써. 그래, 눈을 가르쳐주면 내일 또 안 써. 눈을 왜 안 썼을까요? 눈도 몰라. 깜빡한 거지. 그게 애들마다 다 달라. 어떤 애는 플러스를 안 쓰는 애가 있고, 그게 애들마다 다른데 그렇게 참아줘야 돼. 진짜 자기의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어쨌든 아빠 티쳤으네요. 근데 그래. 애랑은 친해지지. 친해지지. 그래도. 맞아. 부모님이 한번 공부해서 같이 가르쳐준 것도 괜찮아요. 사실 저도 그 저희 첫째 아들을 직접 이제 과외를 하다가 약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4살 땐가 5살 땐가 똘똘하던데. 어,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앵커니까 한글은 내가 직접 우리 아들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아빠 티처스의 마음이 있잖아요. 섣부르게 덤볐다가 후회하지. 그래서 아니 말하는 거 다 따라요. 한글을 쓰는데 기억, 니은, 잘 써. 리을 잘 써요. 근데 디귿을 항상 거꾸로 쓰는 거예요, 디귿을. 그렇다니까, 그래. 어. 이유도 없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아유, 그래, 차나 비슷하게 생겼어. 아빠도 헷갈려요, 요즘. 자. 처음에는 그랬구나. 어, 이렇게 쓰는 거야. 알려줬어요. 응, 아빠. 처음부터 써볼까? 그럼 또 디귿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야, 다시 써봐. 또 이렇게. 다시 써봐. 혹시 욕을 한 건 아니지? 아니 아니요, 그냥 인자하게 다시 써봐. 30분간 디귿만 제가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 옆에서 이제 곽정화 기자가 보고 있다가 등짝을 탁 때리고 이리 와보라고 막 하면서, 다시는 오빠 찬이한테 한글 가르치지 마. 모르게 언성이 올라갔나? 아니 이제 애가 울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디귿만 계속 가르치니까. 그래서 요즘 한글 아웃소싱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해야 돼. 평훈이 형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두 분이 수학을 가르칠 때 혹은 뭐 한글을 가르칠 때 아직 뭐 전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 이제 두 돌 넘었기 때문에 잘 들어. 그래도 진제부터 아 그러게요. 티처스 잘 보고.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아빠 티처스들에게도 꼭 필요한 영상이 바로 우리 티처스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밤 7시 50분에 방송되는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열정 가득한 이 티처스들과 진심 가득한 학생들이 오는 프로입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함께 같이 보시죠. 같이 잘 숙박을 하네. 어, 열정이 느껴진다. 아유 운다 울어. 성적이 올라가니까. 얼마 좋을까. 아까는 안 돼서 울었는데 지금 좋아졌네. 된다고 확신하니까 되잖아요. 아, 저게 중요해. 할 수 있다. 지금 티처스 1, 2화가 이미 방송이 됐는데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진짜는 지금부터라고요. 기대된다. 짧은 티저만 봐도 정말 감동적인데 본방은 사실은 더 감동적입니다. 3화 티처스 기대되고요. 지금은 뭐 저희들이 채널A에서 간판 앵커로 스타 앵커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비둘기 학번, 산소 학번 저희들이 신촌러였잖아요. 또 과외 선생님으로서의 이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동정미 선배 과외 좀 하셨나요? 조금 했지 조금. 힘들어. 그것도 힘들어. 요즘 동인과 뉴스토리 하잖아. 그거는 저게 되는데 내 전형적인 티거든 티. 내가 가르치는 애가 못 쫓아오는 걸 네. 아 이게 참 참지를 못해. 아 쉽지 않더라고. 선배 약간 F 같은데. 그러게 약간 감정적이고 티. 공감 많이 공감 능력 있는 것 같아. 티구나. 너 완전 티야 완전. 가르치다가 아 이렇게 가르치다가는 애한테도 안 좋겠다. 내가 자진해서 좀 가르치다가 본인이 하차했어. 내가 본인 하차했어. 사퇴했어요? 근데 진짜 남에게 가르치는 게 저 티처스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야. 맞아요. 저게 진짜 웬만한 열정 갖지 않고는 남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죠. 난 진짜 재밌는 얘기 들었어. 아니 종석이 형이 굉장히 독특한 과외 선생을 했었대요. 쌤 모두 다 독특해. 왜 독특해 뭔가. 또 뭔데 이번에 아니 뭐 막 독특한 건 아니고 아까도 저 정승재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결국은 사람을 가르치는 건 멘탈인데 근데 첫날 갔는데 걔가 이제 논현동 사는 애였는데 걔가 워낙 많은 과외를 하니까 영어 수학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저는 이제 국어를 하러 갔는데 내가 너무 지쳐해서 선생님이 부모님과 협의한 건 아니지만 난 너의 멘탈 관리만 해주겠다. 아 국어는 안 가르치고? 부모님이 들으면 기아만 이기지. 공부 가르치라 그랬는데. 아 정말로. 근데 왜냐면 애가 너무 다운돼 있고 사실은 중요한 건 펜을 들고 엉덩이를 붙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무슨 공부를 하는데 애가 너무 이기소침해 있고 다운되니까. 그래서 뭐 했는데 뭐 했어? 멘탈 관리가 뭐야 대체? 처음에는 이제 언어를 좀 가르치다가 금쪽이가 조금 이기소침해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수업시간 1시간 반 중에 한 30분 정도는 내 대학생활 조금 연애 얘기, 치얼업도 하고 잠깐 이제 풀스도 잠깐 하고 그 풀스가 멘탈 관리야?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또 다른 친구가 되는 거지. 워낙 과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멘탈 관리하니까 근데 심지어 성적이 올랐어. 올랐어? 와 잘 가르쳤네. 그때 알았지. 이제 선생님의 아까 그 티처스 선생님들이 그만큼 열정을 갖고 하듯이 그래 막 애 안아주고 하시더만 많이 이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믿어주면 결국 성적으로 보답하는구나. 그래서 꽤 오래 했던 기억이 그 학생과는 진짜 그 우정도 쌓고 신뢰관계가 굉장히 있어. 물론 뭐 걔도 재수를 하긴 했는데 아, 재수하는구나.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멘탈 관리를 하면서 나도 뿌듯하고 결국은 사람 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믿어주는 게 느낌이 들잖아. 아까 티처스 선생님들이. 저는 사실은 근데 진짜 티처스의 경험이 있어요. 잊지 못할 경험이었는데 저는 대학교 때 인천에 한 그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저소득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못 다니는 거예요. 제가 신촌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수학과에 있는 제 친구 그다음에 이대 영문과에 있는 제 친구 저 이렇게 셋이 가서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 모아서 공부방을 하나 했었어요. 일종의 예전 같으면 야학 같은 걸 한 거예요. 야학 같은 거였어요. 이제 무료 공부방을 했어요. 그 동네 이제 교회에 한 공부방을 빌려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걔들이 학원을 다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적이 애들이 쭉쭉쭉 오르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점차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학원이 저를 고소했어요. 학원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 학원업을 하고 있다고. 아이들한테 돈을 받지 않았는데. 저 때문에 교회 장소를 빌려주신 담임 목사님이 가서 경찰 조사받고 결국 공부방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 아이들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 아이들을 결국 그 학원에서 무료로 가르쳐줄 건 아니었잖아. 동정민 선배도 그렇지만 지희가 옛날부터 되게 선생님으로서 진짜 티처스처럼 열심히 잘했네 그때. 그런 일까지 있었을 정도면 뭐 애들도 아직도 널 기억하고 감동하고 그러겠다.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는 누구나 티처스가 있습니다. 그 티처스를 잘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학창시절 티처스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지금 저희가 또 티처스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프로그램은 봤더니 그냥 공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도움이 되죠. 말 그대로 정말 애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아이들의 성장하는 걸 본다는 것 자체는 단지 공부를 떠나서라도 보면 참 감동스럽다. 멘탈 관리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사람이 독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공부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 혹은 뭐 세상을 바라보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티처스를 보면서 딱 한 가지 느꼈습니다. 공부는 아웃소싱이다. 6살, 3살 아이 아웃소싱이다. 진리야.
내가 직접 하면 안 돼. 아웃소싱이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시험은 잘 봐야겠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좋은 친구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좋은 티처스 채널A에 있습니다. 일요일 밤 7시 50분 예. 티처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앵커스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애가 말을 곧잘 하는데 이제 노래를 따라하고 영어 노래를 들으면 이제 곧잘 따라하길래 이제 같이 불러주고 있는 그 정도지 뭐. 영어 노래를 한다고요? 오, 뭐 영어 노래 어떤 거 하십니까?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김종석 앵커가 보내드립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시작! 사람 또 한다지.